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끝난 추경입니다. 뭐 정말 정말 이례적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뭐 4시, 6시, 밤 10시까지 세 차례나 연기된 만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사 보류였습니다. 이번 예산 처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현지용 의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도의 역사상 최초로 심사 예산안이 심사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서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도 본청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에 집중돼 있었다. 네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생 예산의 바로미터라고 볼수 있는 읍면동 예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편성이 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이 도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 절차 이행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점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읍면동 예산이 부족했고 이제 사전 절차가 좀 미이행됐었다라는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경문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예산 처리. 네, 먼저 아까 우리 현지용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현지용 의원님께서 예결위 부위원장님이시거든요. 부위원장도 맡고 있죠. 예. 그래서 더 현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잘알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예. 저는 지금 약간 지방자치 그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13조와 제 142조를 보면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듯이 네. 도지사에게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동법 47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런 예산이 들어올 때는 서로 간에 이제 교류, 그리고 협치, 그리고 대화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할 건데 거꾸로 너희 생각은 어떠냐? 네. 그러면 이제 읍면동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지역구 예산에 우리 이거 좀 반영을 해줘라. 그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반영을 해주는 그런 관례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아까 현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45분의 의원들이 이제 좀 기가 차다 그럴까? 좀 이게 안 되다 네. 보니까는 정말 뭐라 그러지? 좀 괘씸하다는 그렇고, 이제 좀 뭔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좋다. 그럼 우리도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 이게 어떻게 이게 민생 예산이냐? 이게 보니까는 도지사의 공약의 예산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예. 그래서 우리도 원리 원칙대로 심사를 하겠다라고 가다 보니까 강대강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아까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2시에 원래 아, 본회의인데 예. 4시로 연기가 되고 5시, 6시. 그리고 밤 밤 10시까지, 예. 10시로 연기되는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다음으로 회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본회의를 뭐세 차례나 연기를 하고 그 과정에 행정자치위원회 중간에 이제 간담회가 있습니다. 있었고 또 의원총회도 있었고 뭔가 좀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과정이었을지 않을까 그렇게 싶긴 한데 결국은 이제 못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의원총회는 아니고요. 의원 전체 간담회가 간담회,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 차례 정도 본회의가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 6시에서 10시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해서 의원 간담회를 열게 됐고요. 행자위 내에서도 이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송악산 관련 부지 관련돼서 공유재단 심의를 한 차례 보류를 했습니다. 이 기조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서 논의를 거쳐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잘 처음에 결정된 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행자위 결정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저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아, 지금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이제 입장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선 심사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우리 강경문 의원께서도 예. 예, 저는 그 결국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크게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정치의 부재다. 책임 있는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없,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의원 총회가 아니고 간담회에서 예.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또 얘기가 각 상임위에서 예산들 삭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들을 이제 결국 이제 예결위에 보내면 예결위에서 예.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네. 우리 상임위에서 보낸 예산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싶으면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라. 우리에서는 정말 이게 면밀히 검토하고 보낸 것이니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라고 그렇게 했던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소통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담당관, 과장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저 역시 이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아, 예. 허문정 실장님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분을 못 만나봐서 그 예결위를 진행하면은 이제 그 라이브로 방송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 그 단상회에 가서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누구다라는 게. 네. 네. 그래서 아, 저분이 아. 과장님이고 담당관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웃지 못할 이렇게 사연들도 생기는 거고 해서 결국은 그런 분들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고 대화를 통하고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회복된 다음에가 우선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소통 부족의 문제를 좀 많이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당일 하루 종일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의원들도 좀 불만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좀 얘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 강경문 의원 혹시 어떻습니까? 일단 불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궁금했죠. 궁금? 네.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역시 몰라서 의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보고 뭐 통화도 해보고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았고 그리고 뭐 저 보도자료를 찾아보면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네.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간담회가 6시에 진행이 되면서 현재 이런 시점이고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봤던 거 아닌가 해서 불만이 없던 의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거고 불만이 있던 의원님들은 더 불만을 가졌다라고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예결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소통도 의회 좋겠다. 내에서도 좀 소통이 좀 그렇죠. 잘, 예.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는 거죠. 상당히 저도 그때 궁금을 했어요. 예. 현정 의원께서는 그날 제일 바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예, 제가 그날 그 우연치 않게 이제 하루에 몇 보를 걸었을까를 했는데 예. 제가 한 2만 5천 보 정도를 그날 하루만요? 네, 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만큼 제가 소통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강경문 의원님이 궁금해하셨다니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 불만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깊은 고민의 시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내부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은 그래 약간 부족함이 있어 예. 부족함이 있더라도 민생경제라는 추경이라는 큰 전제 대전제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과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전적 절차의 정당성은 확보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 두 지점이 마찰이 상충이 되면서 이 상충된 의견 내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다. 그 고민이 자칫 불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불만보다는 깊은 고민을 가진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다. 네. 혹시 이날 끝난 후에 좀 국민의힘 도의원들끼리 어떤 네. 모여서 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나눈 얘기 같은 게 있을까요? 모여서 그러니까 그 모인다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통해서 네. 12명 의원들이 모였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뭐 한 5분, 6분 정도 모여서 티타임은 했습니다. 해서 뭐 그런 뭐 앞서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전에 2015년도 그러니까 네. 8년 전에 원희룡 도정 때도 이런 강대강 구도가 있었는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당인데 어떻게 민주당 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 있잖아요. 거꾸로 네. 우리가 할 얘기들을 민당 쪽에서 해주니까는 뭐 아, 예. 등이 이제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히 긁어줬다 그러나 근데 그거를 저는 또 그 여야를 떠나서 우리 도의회가 그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예산안 네. 심사하는 역할은 고유의 연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 정말 원리 원칙대로 45명의 도의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좀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는 어쨌든 그 도지사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 그래서 좀 더 부담 느끼는 책임감은 더욱 큽니다. 저희도 끝남과 동시에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절차들이 있을 수 있을지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한 타 시도에 혹시 사례가 있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한번 가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음 추경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더라도 적극적 협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가장 피해보는 것은 도민들이다라는 생각에는 다 일치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 6월 임시회냐 좀 궁금증이 큰데 어떻습니까? 예. 틀 잡힌 게 있을까요? 그 틀이 잡힌 건 없는데 제주도에서 그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예.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조속한 협의 추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속한 협의 추진은 다음 회기를 기다리지 않고 원포인트로 네. 가는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예. 향후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추경 예산 심사 보류된 예산안만 가지고 임시회를 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원포인트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는? 반대할 명분이 없죠. 지금 도민들이 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서로 협의만 잘 된다면 의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경문 의원은 어떻게 그 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한문정 실장님을 했는데 그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산 편성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다. 하지만 긴밀히 소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민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조속한 심사 일정을 도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또 그 탐나는 전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번에 추경 예산에 한 1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있어야 탐나는 전이 지원이 가능한데 이 얘기도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조금 도민들을 뭐 이렇게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예. 이게 빨리 안 되면 의회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는 뭐 또 세계대학을 지원하는 1,000원의 그 아침밥도 예.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인 그 공공근로사업 141억 이것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좀 의회를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거꾸로 밀어붙이기식 그 운영을 저 도정 운영을 할 경우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그래도 앞으로는 또 협의가 힘들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우선을 생각한다면 서로 양보를 하고 해서 정말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 추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몇몇 상임위가 지금 해외 연수를 떠난 데가 있거든요. 중이어서, 그리고 예. 앞으로도 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은 다음 달 13일 우리 본회의 임시회 가서 예. 예. 가서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날짜 잡는 게 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아니 그 예. 어쨌든 회임자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던 게 소통의 방식이었거든요. 예. 우리 강경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저는 보도자료의 입장은 반드시 필요했구나 입장을 예. 낼 수밖에 없구나 이해는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공감했던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견이 있었던 내용들을 보도자료에 실었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예로 1,000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가능하거든요. 마치 이번 추경의 심사 보류가 1,000원의 아침밥 이라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도민사회에 알리는 것조차 이게 과연 잘한 판단인가라는 좀 아쉬움은 저는 좀 듭니다. 네.